시골길에서 노부부가 경기를 타고 밭일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골길을 주행 중인 한 대 차량. 빨리 달리죠. 위험해요. 너무 빠른데. 또 앞에 경기 나옵니다. 네,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튕겨 나가셔서 다리가 골절되시고 갈비뼈가 골절되시고 어머니는 다행히 좀 크게 안 타시고 그냥 타박상 정도로. 자,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은 물론이고 경운기도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도로에는 사고의 흔적이 깊이 남았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경기 쪽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뭐 블랙박스 영상 확인도 안 하고 경찰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셨기 때문에 6대4 비율 이상이 나온다라고 일단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경운기를 가해 차량이라고요? 아하, 그거는요. 경찰이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불법 좌회전했느냐, 왜 중앙선 넘어왔느냐, 좁은 길에서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운기가 나올 때 자동차와의 거리가 몇 미터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여기서 보이는데요. 여기 경운기 보이죠? 요 거리 기본적으로 한 50m는 되어 보입니다. 시골의 전봇대 간격이 약 50m거든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쯤이면은 한 60m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때 시간이 19분 14초인데요. 여기서 사고 날 때까지 불과 2초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엄청 빠르죠? 시속 100km 달릴 때 1초에 28m를 갑니다. 자동차 속도 얼마였습니까? 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속 103km 정도로 달려왔고. 그러니까 사고 났죠. 시골길에서는 양쪽에 마을도 있고요, 농로도 있고요. 저런 경위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엄청난 과속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자동차 100% 뛰고 싶어요. 그러나 경운기도 이쪽으로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계속 나왔잖아요. 자동차가 알아서 멈춰주겠지 생각하고 그냥 나왔던 점. 그 점은 경운기에게도 일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운기 잘못 20, 자동차 80 또는 경운기 30, 자동차 7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적한 도로일수록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시골길에선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나올지 모르는 경운기에 대비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는 운전 습관 길러야겠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그런데 왜 이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실은 누구의 몫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불법 주차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20%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 주차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과실은 100대 0일 때도 있는 겁니다. 불법 주차되어 있던 제보자의 차량. 그런데 꽝! 옆을 지나던 버스가 그대로 달려와서 추돌하고 맙니다. 차량 왼쪽 편 테일램프 쪽 1차 충돌이 있었고 2차로 이제 운전석 문 쪽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약 500만 원의 수리 비용을 지출한 제보자. 자, 그렇다면 제보자는 당시 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운 걸까요? 그 사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뭐 저녁 되면 차들이 다 있고 식당 뭐 주차 공간 하면 여기다가 다 주차를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앞에도 있었고 제 뒤에도 있었고 뭐 건너편에도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차량이 불법 주차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합수전을 살았지만 이중 주차가 안 돼 있던 오전이나 오후나 뭐 평일이나 주말이나 안 돼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늘상 이중 주차가 늘 돼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버스 그쪽에서는 8대 2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제보자가 차를 좀 안쪽으로 다른 차보다 좀 돌출되게 차를 세워놨었나요? 그러니까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최대한 차를 도보 쪽으로 최대한 붙여놓은 다음에 제가 내려서 확인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는 이렇게 잘 오다가 왜 여기서 제보자 차를 들이받은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뭐 다 계속 죄송하다고만
이야기 해가지고 아니 왜 사고 내셨냐니까 졸음운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졸음운전! 아이고 운전할 때 앞을 잘 봐야죠. 도로폭이 넓어서 맞은편에 버스하고 여섯 버스 가더라도 중앙선을 물지 않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졸음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 100% 잘못이죠. 다만 왜 불법 주차해놨느냐? 불법 주차에 대해서 4만 원의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별도고요. 과실비율은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졸음운전. 잠깐의 졸음운전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유독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의 인명 사고인데요. 낮다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 그렇다면 사람들을 도로로 내몰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 택시들입니다. 마치 택시 승강장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버스 정류장이라는 사실. 정작 승객들을 태워야 하는 버스는 갈 곳을 잃었고요. 결국 다른 차로에 멈춰서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을 태우는 모습 보이죠. 네. 정류장은 순식간에 사람과 차가 뒤섞여 혼란스럽습니다. 단속을 알리는 전광판도 있지만 무용지물이고요. 택시들을 꼼짝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손님들이 지하철 나와가지고 거의 다 여기서 타거든요. 버스나 우리나 다 손님 실어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그 택시를 아주 그냥 그것처럼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서 있으면 버스 이용 승객들이 좀 불편하다는 거 좀 느끼시겠네요. 네, 느낍니다. 좀 근절돼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우리가 이제 저기 해야죠. 자제해야죠. 여기 손님들. 다음 날 같은 장소를 다시 찾은 제작진. 그런데 어제와 달리 택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던 그때 사라진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요. 단속 차량이 사라지자 갑자기 어디선가 택시들이 하나, 둘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겠어요. 이거 술래잡기인가요? 3014. 도망가나요? 택시정류장 있을 텐데. 버스 정류장을 점거한 택시로 인해서 도심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죠.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한 병원 앞 입구인데요. 이곳에도 택시가 늘어서 있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히 단속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 단속 구역인데 단속이 안 되는 거죠. 택시가 승객을 기다릴 수 있는 택시 정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외면받기 일쑤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곳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이쪽으로 갈 손님이 없으니까 결국 거기 안 쓰는 거죠. 가끔 거기서는 타시는데 네네. 거기는 뭐 이쪽에 예를 들어서 한 10대라면 거기는 한 대도 안 되지.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안 쓰게 되죠. 근데 사실 거기가 불법 주차 구역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손님 되려고는 그렇게 두는 게 좋죠.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들.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아무 곳이나 택시를 탄다? 당장은 편리하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3차로에서 차를 세우는데 1차로 택시가 나를 보고 급히 들어오다가 그 차를 피하던 차가 나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들이 항상 줄지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택시들이 많이 있는 단골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불법 주정차 택시를 단속해야죠. 지금 도로 위에서는 시민들과 택시 그리고 대중교통이 한데 뒤섞여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